글로벌 자이언트 인터내셔널 로케이션 구글 페이스북을 넘어설 우리 이름입니다. 이게 아주 좋은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곳이 미래 한국의 실리콘밸리가 되는 거죠. 맞지? 애플 초창기 사무실 보면 여기보다 못했어. 반갑습니다. 글로벌 기업 길의 창업자님. 아, 이사님의 지분 가치가 23조에 육박했다는 소문 들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아 근데 그 반도체 공학과 김두한님 언제 오시지? 두한 씨 잠깐만. 어? 거의 다 왔다는데? 어 그분도 굉장한 천재라는 소문이 있던데. 그러니까 카이스트랑 포항공대에서 전액 장학금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나갔다잖아.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도 아직도 과탑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고. 뭐 그 정도면 우리끼리의 스타트업 멤버로 부족하지 않겠어.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아니 귀한 곳에 왜 누추한 분 아니 귀한 분이 오셨죠? 아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 모델 동아리는 저기 건너편에 있어요. 아니요 각과 수석들끼리 스타트업 모임을 한다고 해서 왔는데. 뭐 맞긴 한데 김두한 씨가 오기로 했는데. 안녕하세요 반도체 공학과 김두한입니다. 반갑습니다 김두한씨 저는 컴공의 빌게이츠 남조혁입니다. 네, 저는 기계공학과 마크 주크버그 김선호라고 합니다. 아 여기는 간호학과 일론 머스크 김덕주. 신경 안 쓰셨다면. 아 저는 반도체공학과 본의 아니 뉴진스 한이를 닮은 김두한이입니다. 아네 뭐 공대생 중에 유일한 미녀가 있다고는 들었습니다만 가까이서 볼 줄은. 저희가 이 안경이 아니라 앞으로는 선글라스를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눈이 너무 부셔가지고. 아 근데 저희는 김두한 씨 이름 보고는 막 으악 이런 상남자가 오실 줄 알았거든요. 아 맞아요 성격은 상남자. 되게 멋있으시고 예쁘시고. 뭐 익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스타트업 동아리 가입 조건이 꽤나 까다롭습니다. 예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예쁘면 되죠. 내 생남 내 미녀. 제가 뇌가 예쁘거든요. 한번 확인해봐도 될까요? 이런 수제들과 좋은 사업을 시작하게 돼서 너무 기뻐요. 네 뭐 저희도 김두한 씨 같은 천재를 모시게 돼서 꽤나 기쁜 마음입니다. 그럼 질문 이슈 드로잉 한번 해보시죠. 아까부터 궁금했던 건데 저희가 앞으로 개발할 건 앱인가요? 어플리케이션인가요? 뭔 말이야? 두 개의 차이점이 뭘까요? 글자 수? 아 되게 유머까지 장착을 하셨구나. 뭐 천재들의 생각은 좀 다르다 뭐 인정하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럼 저희가 패밀리십을 메이킹 이슈로 공유 이슈 드로잉 할 수 있을지 저희가 판단 이슈 드로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폭발로 따른 이 펀딩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이 두한 씨의 생각은? 어플리케이션의 과호흡이 스무스앤 도너츠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헬리코박터균과 콜라보 이슈를 트라이해서 잠까지 살아 숨쉬는 3인분 같은 2인분 뉴스 메이킹을 통해 이멀전 씨의 에듀케이션 플랜을 초이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두한 씨가 천재적인 거 인정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어플 로고 디자인에 대해서 저희의 띵킹을 공유 이슈 드로잉 어바웃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한번 의견 제시해보겠습니다. 페이스북의 F 그리고 구글의 G처럼 로고를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사람들 눈에 확 띄게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선우님 의견도 좋은데 좀 더 사용자들에게 구미를 당기게 하려면 로고 디자인이 토마호크스러우면서 슈바의 학생 같은 색감에 엽떡 비슷한 폰트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 반도체학과 꽈탑인지 인정할 수 있는 명언이었습니다. 오늘 모여주신 이 사인은 앞으로 학생이 아닌 CEO입니다. 기업인의 마인드로 미링에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안건부터 트라이 해볼까요? 먼저 어플리케이션의 글로벌화를 위해 최근 트렌디한 에듀케이션에 대해서 토크를 해볼까요? 저는 선호 씨 의견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지지 표명입니다. 일단 그와는 반대로 메인 페이지 메이킹 필름에 NG 이슈 장면들을 좀 삽입해서 필름 메이커스와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아연 닥발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조혁 씨 의견에 리스펙할 수가 없고요. 좀 더 우선시해야 되는 거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두한 씨가 지금 먼저 우선시해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우선 밥부터 먹자. 자, 그럼 식사 입장을 하기 전에 우리 글로벌 기업 끼리 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CEO 회의에서 나온 아이디어, 외부 유출 금지. 두 번째, 각 CEO들이 제시한 아이디어 무조건적인 불신. 세 번째, 사내연애 가능.